직업이 없. 여자명 시즌 4 56번째 무진일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낯선입니다. 네, 강프로님 갑자기 급 체력이 저하되셔가지고 네. 일부 녹음 이후에 네. 네. 좀 약간 혈색이 네. 안 좋으신데 네, 좀 빵 좀 드시고요. 오늘이 개일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더 갑자기 괜히 찾아와가지고 네, 좀 힘들어하시네요. 네,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셀프 당근과 채찍. 셀프로 당근도 네. 먹어보고 채찍도 때리는. 아, 셀프로 채찍을 때리는 건 좀 이상하다. 그것도 당근으로. 선생님 죽으시죠 그냥. 너무 변태적이야 우리. 항상 이런 거 지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짓기 때문에 네. 문제가 많습니다. 유튜브 댓글 읽기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입니다. 네. 의미를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사라바님께서 하나의 명식에 다양한 관점의 풀이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듣고 있으면 즐거워요. 구독자 많아져서 흥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훈훈한 오래간만에 칭찬을 그러게요. 간만에 당근이 들어왔네요. 오, 좋은 네. 요즘 당근값이 싸졌나 보다. 네, 당근을 좀 먹겠고요. 네, 뭐 힘내서 더 열심히 네. 네, 하도록 당근 먹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철공소 홈페이지 댓글인데요. 나 안개산 인가 아닌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시끄러워서 좋은 거예요. 죽돌님 우와 하는 게 매력이니까 계속 해주세요. 한번 해주시죠. 이거 죽돌이가 당근 아니야? 우와 네, 한번 나왔고요. 네. 품이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면서 하트를 다섯 개. 봐 사람들이 네. 네가 품이 없다는 거 다 아니잖아. 좀 품이 빼면은 저한테 남는 게 없는데요, 저는 선생님. 죽돌만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뒤에가 라자명 스타일 너무 좋아요. 라자명 스타일이 우리가 좀 싼티가 나긴 하지. 그렇죠. 저희가 품위가 좀 없긴 하죠. 네. 예, 그간에 뭐 죽돌님 포함해서 저희가 채찍을 많이 맞았었는데 네. 오늘은 위로 차원에서 작가님께서 이런 네. 좋은 당근 댓글을 네. 준비해 주셨다고 아, 합니다. 좋은 댓글만 가져오면 좋겠어요. 네. 우와. 네. 그리고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무진일주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좌파명략 기초반, 임상반 오프라인 강좌가 각각 6월 29일, 6월 25일에 개강을 합니다. 현재 철공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평소 관심 있었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강의도 네. 예, 24시 네. 항상 네. 예. 결제 대기 중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24시간 결제가 가능하다니.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아, 대단하다 정말. 최첨단 그만하죠. 네. 철공소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철공소.com을 네.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톰입니다. 강원 선생님의 강의가 듣고 싶어요. 철공소는 또 뭐하는 것인가요? 철공소는 강원의 좌파 명리학을 포함한 풍수, 기수변, 동의보감, 와인 등의 다양한 인문학 및 교양 강좌를 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강원쌤의 명리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뭐부터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좌파 명리학 무제한 수강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부터 이전 시즌 강의까지 기초부터 심화, 특별 편성 단계별로 모두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와우. 모든 강좌의 1강은 맛보기 강의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시 10% 할인 쿠폰도 드립니다. 미국의 톰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철공소.com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무진일주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이 마녀입니다. 예,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 좀 무서워요 나는. 좀 쪼려 이런 거는. 네. 72년 10월 4일 해시생 여성분이시고요. 임자년 기유월 무진일 개해시입니다. 네. 네. 현재 전업주부이시고요. 네. 30대 이전에 힘든 시기를 보내셨고 때때로 우울증이 온다고 하십니다.
전공은 미술이고 이후 여러 분야 공부를 또 하셨다고 하고요. 가장 근래에 논술 수업을 하시다가 현재는 쉬고 계신데 직업이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네. 합니다. 올해 대운이 바뀌었는데 진로와 수재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네. 네, 명식상 특성부터 들여다볼까요? 그 인성도 이제 관성도 부족하고 인성도 부족하고 이렇죠. 근데 그 대체로 운의 향방은 네. 자기에게 좀 부족한 무언가에 해당하는 그 기운들로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뭐 운도 어차피 자기 팔자에 배속 있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주에 좀 그런 근본적인 좀 결함은 좀 있으나 이제 운에서 잘 받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이제 결함이 뭐 가끔 그런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화기가 워낙에 부족하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 때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프로님? 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신냐 같지만 워낙 무토가 뭐 일단 진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네. 기토까지 옆에서 올간에서 도와주니까 네. 일간은 굉장히 신앙합니다. 신앙 제왕한 사주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무진일주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관가인이 일단 원국에서 네.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어떻게 잘 자신이 이제 끌어다 쓰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연을 만나볼까요? 네. 성향. 수십 명 앞에서 강의해도 떨리지 않는 외향형입니다. 성격이 주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몇 년간은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밖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는 집안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했던 네. 무진 여명의 네. 뭐 바로 나오네요. 모든 것들이 다 마치 이걸 우리가 이분 걸 보고 앞에 걸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몇 년을 그러기도 합니다. 어릴 적 얌전한데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춘기 이후 외향적으로 변했을 때는 무섭게 고집이 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고집이 세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수용하는 편이고 타협하고 내려놓기도 많이 합니다. 무토의 자뻑. 무토의 착각. 그림, 독서, 음악 감상을 하며 위로받습니다. 혼자 있어도 그리 심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좋은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여기 다 이 목화, 수목화의 기운을 가진 취미들이라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외로움은 탑니다. 사주를 펼치면 바위를 가진 섬처럼 보여서일까요? 그러네요. 표현이 좋네요. 네. 팔방, 미인, 다재, 다능, 박학다식하다는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렇죠. 무진인데다가 재다하니 온갖 관심과 재주를 다 가졌는데 이걸 욕으로 욕으로 들을 수도 있기는 하군요. 근데 본인은 절대 욕으로 생각 안 할 거예요. 표현만. 뭐든 빨리 배우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요리나 만들기 종류는 마음먹으면 잘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어릴 때는 무척 얌전했는데 부모님 영향으로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밥을 빨리 먹습니다. 10분 화장, 10분 식사, 10분 샤워 등 이제는 누가 재촉하지 않는데도 빨리 해버립니다. 시간 약속 철저, 책임감이 있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지 유금 상관이 가장 강하게 지배합니다. 예. 이 자리가 식신이면 딱 반대가 될 겁니다. 마치 무신 뭐 이런. 그러게요.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예. 생각은 많이 하지만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실증 나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지인들이 고민 상담을 제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나이, 불문, 저만 보면 진실의 문처럼 털어놓습니다. 얼마 보지 않은 사이인데도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고민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정말 이 페이지까지 얘기는 뭐 무진의 교과서적인 진술인데요. 좌파 남편에는 못 미치지만 중도 좌파 정치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갑질을 잘 못 보고 넘어갑니다.
평소에는 털털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논쟁이 붙으면 매서운 편입니다. 네. 앞뒤 다른 모습을 사람 속에서 잘 봅니다. 말 속에 놓여진 속마음을 잘 알아챕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 외향 직관형으로 직관이 발달했다 합니다. 네, 무진의 가장 큰 특징이죠. 네. 그러고 보면 돗자리 까라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표현하는 뭐 유금이라든지 진토라든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수단까지도 되게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주적으로도. 호기심 많고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점 설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습니다. 선명한 꿈을 많이 꿉니다. 꿈에서 색깔, 촉감 등을 느낍니다. SF 같은 꿈을 지금도 꿉니다. 왜 이런 꿈을 꾸는지 깨고 나서도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주위에 술,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책 보는 친구는 거의 전멸이라 따로 몇 개의 독서회를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북클럽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장을 하라는 소리를 꼭 듣는데 독재 스타일이라 손사래 칩니다. 완전 정확한 잘 아시네요. 여러분 명략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각하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할 거 안 하고 빼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등과 속 없이 잘 지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나 윗사람들은 저를 츤데레 성향이 있다고 하고 아랫사람들은 잘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로 애교 있게 잘 지내는 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애교라는 단어가 좀 불편하네요. 피부는 흰 편이고 기름진 것을 먹으면 종기가 잘 납니다. 음식점이 더러우면 더럽다는 생각만으로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네. 20대 빈혈로 계단을 구른 적이 있는데 그 후 무릎이 아픕니다. 아이를 낳고 발목도 시원찮습니다. 최근에는 50견 진단으로 어깨도 아픈데 다 오른쪽입니다. 사연 들으니까 네. 그 저번 시간에 강프로님께서 왜 굉장히 뭐 스케일이 크다가도 굉장히 사소할 수 있는 네. 뭐 이런 면들이 네. 확실히 보이네요. 네. 네. 과거 이력, 기후 소운. 유치원까지는 얌전한 편이지만 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무지단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초등 이후로 성격이 좀 밝아졌습니다. 애살이 있고 개사일주 아버지의 편애로 오빠와 남동생에게 시달림을 받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지경이 됩니다. 아버지 병이 심해지면서 잦은 부부싸움으로 불안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네. 9. 무신대운. 사춘기 시절 극도로 말을 하지 않는 무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땐 말을 너무 안 한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어머니를 부르기도 합니다. 네. 우울한 시기가 몇 년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 평소 하고 싶어하던 미술을 부모님의 반대에도 하게 됩니다. 자월무진일주 오빠도 재능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는 것을 보고 막무가내로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학원에서 그림만 그려 결국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집은 늘 지옥 같은 시기였습니다. 19. 정미대운. 대학 진학을 못합니다. 재수할 당시 시험을 앞두고 부부싸움으로 엄마가 쓰러지십니다. 척추를 다쳐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빠는 군대, 동생은 고3으로 제가 엄마 간호를 담당합니다. 똥오줌 받아내야 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은 붙었지만 원하는 곳이 아니라 가지 않습니다. 엄마를 간호하며 학업이 거의 중단된 채로 삼수 아닌 삼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 시험이나 쳐보자 싶어 시험을 받고 처음 목표에는 못 미치지만 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로 아르바이트하며 원하는 공부를 하지만 설치 미술이라는 전공이 현실의 삶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예술가로 살려면 밥벌이가 걱정이라 3학년 때 의장기사 공부를 합니다. 겨울방학 학원도 없이 도서관에 박혀 책을 붙들고 공부해서 1차를 붙습니다. 하지만 곧 4학년이 되고 졸업작품으로 바쁜 탓에 미루다 포기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건 좀 후회스럽습니다. 졸업하고 입시 강사를 전전하다 미술학원을 열었습니다. 벌이는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정해일주 남동생이 사고를 쳐 구치소를 들락거리게 됩니다. 뒤치다 거리를 엄마와 함께 하게 됩니다. 오빠는 괘씸하다며 보지 않았고 몇 년간 재활치료로 엄마 곁에 보호자 역할을 한 저는 동생 일로 충격받은 엄마가 쓰러질 것 같아 곁에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엔 돈을 벌어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학원이지만 이도 저도 되지 않았습니다. IMF가 터지고 학원은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사이에서 아버지와 점점 극심하게 대립하게 되고 이러다 존속살인도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젊은 날이 가족에게 치이느라 다 무산되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28 김효년, 우울해하던 저에게 오빠가 집에 있지 말고 카페를 열어보라는 제안합니다. 하루 동안 메뉴를 배워 커피숍을 엽니다. 2구 병호대원. 모든 것이 다 싫어서 외국으로 가 돌아오지 말까 하고 마음먹던 중 카페에 드나들던 친구의 친구에게 고백을 받습니다. 세 번의 거절과 연애, 그리고 31 이모년에 결혼합니다. 따뜻하고 착하지만 때론 변덕이 있는 융통성 부족의 남편입니다. 그중 카페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해 몇 년을 근무합니다. 적응을 잘해 성과급도 받아 신혼 초에는 남편보다 월급이 많기도 했습니다. 워낙 30대 전이 힘들어서 그런지 결혼하고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한동안 행복했습니다. 친구로 있다 결혼해서 잘 싸우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는데 결혼하고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아기가 생겼는데 가진통과 유산 위험으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누워만 있게 됩니다. 33 갑신년, 아이를 낳고 이후 1년 가까이 심한 산후울증으로 울며 지냅니다. 아이 돌쯤 회복되어 그저 현실에 충실하며 아이 엄마로 삽니다. 양가 집안이 같은 부산에 있었지만 단 한 시간도 맡기지 못하고 독방 육아를 하게 됩니다. 예민한 아이라 키우기 쉽지 않았지만 나름 아이를 키우며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기분을 느끼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하며 안정되어 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나니 이상하게 부모님이 더욱 원망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3구 을사대웅. 다른 일을 모색하다 시립미술관 안내인에 최종 합격도 되었지만 아이 초등학교 문제로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가 4학년일 때 독서 논술을 접하고 자격증을 땁니다. 봉사도 다니고 초등학교 독서 수업도 몇 년을 다니다가 45 병신년, 본격적으로 집에서 논술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조금씩 늘고 잘 되어갈 쯤 47 무술년 겨울부터 이상한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불안이 몰려와 48 기해년 봄에는 논술마저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게 지칩니다. 이후 우쿨렐레, 서예, 수채화로 휴식하던 중 문득 운명이란 단어가 몰려왔고 친구랑 가볍게 타로 공부를 하던 중 명략을 알게 됩니다. 4구 갑진대운. 본격적이진 않지만 요즘 명리학 공부가 재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독서 커뮤니티에서 성인 독서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느낌이 맞았네요. 왠지 명리학을 공부할... 아 그러게요. 사람 같았어요. 네, 최근 이제 대운이 사구 갑진 대운으로 바뀌기 전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고 3구 을사대운 말미쯤에 명리학을 접하셨던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지금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재밌어 하시고 있는 중이시고요. 질문 세 가지 남겨주셨는데 질문까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월지유금 상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잡고 나갈 일, 즉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미와 재미를 가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직업이 없다는 게 자존감이 상합니다. 전업주부로 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림 그릴 때 행복합니다. MBTI 강사 자격증을 따면서 심리 공부도 꽤 관심 있어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으로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독서 논술 수업도 의미 있었습니다. 그림, 심리, 독서 등이 직업으로 되려면 강사 같은 것을 해야 할까요? 막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저는 토입니까? 수입니까? 저는 수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제다 신약입니다. 제 일지에 있는 진은 색은 토입니다만 진유합으로 금이기도 한지요? 아니면 오합으로 수인가요? 토인가 해서 안심을 하다가 수인가? 걱정도 됩니다. 우울증이 한 번씩 오는데 걱정입니다. 재성이 아버지이기도 하다는데 연주와 시주가 수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게 아버지란 존재는 돌아가셨지만 사랑과 악몽입니다. 남은 시간을 뜻하는 시주도 재성이라 무슨 의미인지 걱정이 됩니다. 제 남편도 임자년 개묘월 병신일 기해시 또는 무술시로 또 수가 3개에서 4개입니다. 저에게 용신은 무엇인가요?
개운법을 알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경금과 신금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올해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갑기 합토로 갑이 토로 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진이 원국에 있는데 또 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 그리고 연애 자평식으로는 일주가 관대이나 명리정종식으로는 묘가 됩니다. 제 운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전보로 가면 말년에는 부자가 되고 편안해진다는데 왜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명리학 공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물론 보는 명식을 보시면서 지금 계속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직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무토나 기토는 어쨌든 목 관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게 신약이든 신강이든 그러면 이제 직업적인 어떤 형태가 좀 그 명쾌하게 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이제 좀 관이 좀 무력했고 또 인성도 좀 무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늦은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직업을 딱 뚜렷하게 하나를 정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없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다양한 재능이 있으시면 그 다양한 게 그냥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뭐 뚜렷하게 지금 하나의 목표를 무진다운 삶이기도 하죠. 넓게 그냥 넓게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타로카드나 뭐 이런 명리를 배웠다 그러면 그걸 꼭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타로카드와 관련된 뭐 그림을 그려서 그런 타로카드를 만들어서 약간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제가 목관성이 없잖아요. 그 제 입장에서 보면 명함이나 타이틀 같은 게 욕구가 좀 있어요. 갈증이. 그러니까 어떤 명함에 나의 나의 직업이 뭐라고 적혀 있다거나 뭐 어떤 자격증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갈증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무관성인 분들은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거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을 해서 다양하게 그냥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융합형 세상이니까 어차피 다 연관돼 있는 어떤 형태들이 될 수 있으니까 직업에 맞춰 사는 세상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좀 배워 오셨던 것들을 적절하게 좀 융합을 해서 좀 바쁘게 그냥 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프로님? 저는요 방금 우리 지 선생이 하신 해석에 동의를 하면서도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분에게 그냥 아주 선명하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분이 명리학적으로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적인 상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분은 직업을 두 개 가지셔야 돼요. 상담과 독서 지도사 일을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분에게는 목화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게다가 월지에 유금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에게 짐은 좀 이렇게 그 너무 많은 재성이거든요. 근데 이 수재성은 이 써서 없애는 수 말고는 이 무토로 극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토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마치 부어도 새는 독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돌았으면 다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젖어버리는 땅 것 같다 그럴까요? 그러면 술을 말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술은 술은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그 잘 마르거나 흘러나가지 않으면 당연히 수과잉으로 인한 우울증 내지는 뭐 이런 그 정신적인
불면증 이런 이제 정신적인 장애에 시달리게 됩니다. 계속. 그런데 이게 네. 지금 간헐적인 그 사이클을 타고 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수길이 확 들어올 때 훌러덩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요. 다시 또 빠지 또 이제 목화균으로 돌았으면 또 좀 착을 해보겠다가 이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될수록 인간은 기본적으로 쇠퇴해 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기능이 쇠퇴해 가기 때문에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냐? 수의 또 다른 수재성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 인간 군상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분은 굉장히 아까 그랬잖아요. 인지 직관형이라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직업. 그게 상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저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투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수는 이제 프로젝션 투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잘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에게 이분이 딱 그 편인 사화가 딱 들어올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약을 이거는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역학이라든지 아니면 활인업인데 역학, 종교, 의학, 약학이죠. 근데 이 나이에 어디 가기는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 그 의대는 못 가시더라도 그래서 뭐 자연의학이나 그 생태치유 같은 그런 쪽에 관심 좀 더 많이 가져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본인과 그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분은 종교에 그런 별로 기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가 너무 수 재성이 너무 많아서 독실한 신자가 되기는 좀 네, 거리가 멉니다. 생각 의심이 많군요. 네, 의심 많아요. 그러면. 그럼 남은 게 뭐죠? 역학이죠. 예. 저는 이건 자기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 월지에 굉장히 선명한 유금 상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직업이 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기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자기한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무진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유인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신적 지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군주가 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많은 출중한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 사람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냥 저 사람한테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충성해야 될 것 같다.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넌 나한테 충성하면 얼마 줄 거야. 이런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그거죠. 다음에 독서 지도사는 목의 기운입니다. 독서 지도하려면 자기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책을 읽고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이 목관성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두 개는 이제 관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출정한 흐름이 되고 또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49가 이제 갑기 합토가 돼서 사실은 희신이 한신으로 전락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사구대운이 이 힘든 시기에 이런 분들은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무토는 신왕하기 때문에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뭐로 버텨내냐? 토의 힘으로 버텨내야죠. 토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추상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한 탐구열을 의미한다고 제가 몇 차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또 12운승도 이렇게 묘거든요. 묘는 뭐냐면 천착입니다. 딱 갇혀가지고 차곡차곡 저축하는 힘이죠. 죽는 자리에 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묘의 진정한 뜻은 축적입니다. 축적. 그래서 이 축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요 5969 대운이 20년이 이게 아주 최상인 것이
아주 훼손되지는 못 키우는 20년을 가게 되고 이 분에게 문제가 됐던 수는 전부 목이 다 흡수해 갑니다. 목의 힘이 더 강화되는 데 쓰이진다는 뜻이죠. 그것 때문에 거의 기구신의 역할을 하는 수가 오히려 자신의 그 굉장히 긴요한 목의 기운을 생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20년을 아주 크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대운 10년은 쓸데없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그 원기를 이렇게 탕진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 통찰력으로 축적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까 설명 중에 뭐 섬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정말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이사주를 좀 이해할 때. 근데 이제 계절에 따라서 그 섬이라는 게 굉장히 막 황량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또 봄 여름에 뭐 이런 기운들이 이제 감돌 때는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울하기도 네, 하죠. 근데 섬 자체는 그냥 늘 약간 좀 고립돼 있는 것 같고 외로운 느낌이 있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 계절에는 왔지만 또 떠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런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태생적으로 사실은 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을 어떻게 축적해서 그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것들은 결국 자기 좀 수행이라든지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성찰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애당초 없었다면 모를까 이분은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사주에 부족한 인성이라든지 관성의 네네. 결함은 원래 있었는데 네. 그게 운으로 메워져서 좋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때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었을 거다라는 네네. 거죠. 이 에너지들을.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대운이 있으면 사람들은 이 대운이 흘러서 지나가서 없어지는 거라고 자꾸 생각들 하시는데 그건 내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계속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춰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요 분이 오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네. 화대운 있잖아요. 이분은 그 화대운을 뒤돌아보면서 하려고 제가 자꾸 권해드려요. 그때에 내가 어려웠던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했으며 인간관계를 어떻게 구축했으며 내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를 저 화대운에서 대부분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준비는 이미 다 됐고 그것을 좀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요즘에 우울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우울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 부인이 돌아와서 우울한 거예요. 팩트 뽑기. 그렇게 팍 찍으시면 어떡해요. 용하세요. 하여튼간. 네,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아니 그냥 저렇게 막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 지금 해자축운으로 연운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런 해자축 연운에서 이렇게 목기나 화 기운이 좀 잘 돌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운이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또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으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실컷 못 만나고 막 이러니까 더 다운되시는 분들은 더 다운되는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 고비가 좀 지나가시면 그 뭐 연도로 보면 뭐 이민년 네. 예. 개묘년 뭐 갑진년 22, 이런 식으로 24, 예. 그런 식으로 연도의 운세로 이제 같이 좀 힘을 받아서 가시면 제가 볼 때는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막 저는 제 생각에는 꼭 이거 하나를 어떻게 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네. 두 분 선생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언급이 좀 되긴 했거든요. 네. 연결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두 번째 질문이 저는 토입니까 수입니까? 네. 수가 종류별로 다 있으시다고. 어 근데 사실은 뭐 저희 수들은 다 혼잡된 네. 제사를 혼잡인. 예, 제사를 혼잡인데. 네네. 그러니까 제다 신약은 아니에요 이분은 제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신왕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월지의 이 기토급자가 네. 굉장히 맞춤 안승 맞춤인 자리 네. 무토를 우르르 보면서 네. 이렇게 앉아 있는 형상이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기토는 또 유금상관 월지를 네. 또 빛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기토 하나가 이제 일타상피라고 네. 할까. 이분은 임수가 무서운 거지 개수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개수는 얼마든지 무토가 감당하면서 네. 사랑하니까요. 무게 아파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본질은 무조건 토이고요. 네. 수는 그냥 발현의 방식에 불과합니다. 네. 이게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 안에도 다 무토가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걱정을 하시는데 다만 이 균형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아까 우리 지 선생님 네. 말했지만 또 수견이 몰려들을 때 네. 균형이 무너질 네.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수 가다의 문제 네. 육체적으로 어떤 신장이나 방광에 네. 대한 문제, 네. 혹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거기다가 그 남편분이 또 술을 많이 갖고 네. 계셔서 네. 네, 용신을 물으시면서 개운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우울증이 좀 겁이 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일간이 병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이게 수가 많은 사람은 수가 수를 만나면 희희낙낙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언제나 몸에 안 맞는 음식이 맛이 좋은 겁니다. 네. 건강에 안 좋은 음식.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맛이 없죠. 그래서 잘 만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악연이야 시발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개소리들을 하는 거죠. 지가 줘서 만나놓고. 실제로 뭐 악몽에 시달리다가 결혼 후에는 좀 나아지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병화의 힘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병화나 무토는 신약 신강에 상관없이 전체 원국을 지배하기 때문에요. 남편 탓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안 되고요. 남편도 이 묘목이 아주 절묘하게 월지를 네.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수의 해시라고 하더라도, 해시라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그, 뭐, 무술시가 되면 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해시라고 하더라도 별로 뭐 그렇게 수가 과잉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럼 온도 이제 화토. 그래서 자수가 해수 자리에 와 있으면 얘기는 좀 달라져요. 신금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거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친구 중에는 경금 신금이 많다고 또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좀 이분의 약간의 불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친구요? 네. 이 친구 잘 만나요. 아니면 잘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유금상관은 자기 혼자서 사실은 빛나고 싶은 기운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의 친구들은 자기들보다는 조금 외모나 능력에서 좀 떨어지는 친구들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고 봅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운법은 뭘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무진의 이런 이 신앙한 무진들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자기의 해결이 우주의 해결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또 우주의 해결이 자신의 해결이기도 네. 하고요. 그 뭐 용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 아마 여러 개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이제 통관으로 뭐 상관을 용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신약화에서 습하니까 제습을 우선으로 해야 되니까 기토라든지 무토인 자기 자신을 용신으로 삼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화용신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목은 당연히 희신이 되겠죠. 화용신으로 얘기를 네네. 한다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원래 급한 불부터 저는 무조건 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주 원국 안에서 기토나 무토 그 자기 자신이나 옆에 있는 기토가 굉장히 저는 유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 안에서 결국 이사주는 용신을 찾아야 된다. 네. 예, 외부에서 뭐 인성 용신이고 관이 용신이고 뭐 이런 거 뭐 상관 뭐 이런 거보다는 자기 자신을 어쨌든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저 사주적인 것 안에서 뭐 해중 무토가 됐든 뭐 기토가 역시 됐든 역시 뭐 본인이 키다로 예. 또 갈 수 있겠는데요. 예. 강프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무토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네. 네. 고전적으로 네. 목화를 네. 용신으로 잡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실 줄 알고 제가 전 끝까지 달랐어요. 오랜만에 또 한 번. 맞은 적 있나요? 목화를 용신으로 잡고 싶고 네. 이제 문제는 이제 화가 지장간에도 없다는 네. 것이 이제 이게 좀 힘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했지만 씩씩하게 옆집에 가서 빌려 오시는데요. 네. 그 어릴 때 미술 전공도, 그 미술 전공도 진짜 하니까. 힘들게 그러니까 하시고. 힘든 거죠. 네. 학교도 힘들게 가고 졸업도 네. 힘들게 하고 네.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럴 거 없어. 아까 정말 잘 말씀하신 게 그 과거의 자신의 그 트랙들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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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또 그것이 어쩌면 자신을 지켜주어서 어떤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차적인 것으로 지지의 진유 합금에서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요. 또 자진합도 되기 때문에 이 진유합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이제 쟁합이 되어서 크게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그냥 이른바 포텐셜의 사령부와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실천의 사령부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결국 직업궁이고 부부궁이기도 하고 건강궁이기도 한 이 진토와 자신의 포텐셜, 잠재력의 어떤 근원인 유금을 굉장히 잘 쓰면 됩니다. 잘 써오셨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개운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 이제 개운이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개운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개운할 것 같으면 저는 뭐 제가 우리 와이프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렇긴 하네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얘기를 하는데 좀 당황했는데 어쨌든 저는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 저는 개운이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고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든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담배를 끊겠다 그러면 뼈를 안 피면 되는 건데 그게 지속 가능하고 꾸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운이 자기 습성의 문제를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 저도 이사주는 목화를 용신으로 보는 건 맞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고전적 방식으로 근데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이제 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목화로 잡아도 토가 내 편이니까요. 내 편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편은 난 세 개를 잡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뭐 굳이 꼭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일단 무조건 규칙적인 생활이 이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목 관성이 없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듣던데 그게 이제 그게 자이든 타이든 이분이 굉장히 불규칙함이 굉장히 많은 유형의 근데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네, 그 그거. 제가 6년째 강 프로님께 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자꾸 안 되거든요. 안 그러니까 그거는 남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본인이죠. 네.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나에게 결함이 있는 부족함을 어떻게 이겨내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왜 못하냐 하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 다시 그럼 이제 또 하나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특히 많이 한 얘기인데. 참 대운이 10년 단위라는 것이 저는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네. 저는 뭐 늘 아시다시피 우리 좌파명리학의 모토가 뭐 우주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네.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건데요. 사실 성공과 실패 있습니다. 네. 제가 우기는 것뿐이지. 네. 근데 저는 다만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게 달라요. 제가 보는 성공한 삶은 결과가 아니고요. 10년을 자기 꿈을 버티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요, 꿈은 똑같이 실패한 사람도 다 꿈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실패는 뭐냐면 그 꿈을 10년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운을 버틸 수 있는 힘이면요. 저는 뭐든지 인간은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10년을 유지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물론 그 10년의 실행은 또 필요 없지 않고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많은 어떤 그런 처세술의 책들이나 이른바 뭐 요즘 특히 그런 책들이 많은데 네. 다 공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서양 사람이 쓴 책에 들어. 목걸이 세우면 10년을 버텨라. 걔들도 10년이더라고요. 10년을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게 그걸 저는 견디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저에게는. 그런데 10년을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솔직히. 그런데 네. 그런 10년을 버티는 사람은 그걸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이미 자신은 이미 새로운 한 단계 더 높은 인간으로 올라섰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기 바깥에 그 관계들을, 세상들을 탓을 합니다. 불평등하다. 네. 우리 아버지는 왜 씨발, 그 물 하나 물려주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특히 오늘 이 마녀님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이제 대운이 바뀌는 해죠. 왜 막이란 두려움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돼요. 이때일수록 이 토로 이렇게 결집되고 있는 기운을 해체시키는 목의 기운을 생성시켜야 됩니다. 목으로 소토를 하고. 목이 뭡니까? 희망과 계획이잖아요. 네. 플래닝이잖아요. 플래닝을 세우고 굉장히 이제 그 인생의 지속성을 지속력을 인내심과 지속력을 탑재해야 될 때입니다. 네. 아, 뭐 저로서는 이렇게 무관 무토 여명만 보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고 그런데 그 사연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포기했던 게 있고 끝까지 어쨌건 마무리했던 게 있고 막 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네. 근데 꼭 이렇게 우울하게 되면 관이 없다 보니까 그 포기했던 것들이 더 부각되면서 내가 이룬 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나는 근데 이분이 포기가 조금씩 조금씩 타이밍이 빨랐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아까 지산 선생님도 그렇고 강호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 과거에서 포기한 시점이 있고 또 계속 밀어붙인 시점이 있고 이겨내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키를 찾으시면 어쨌건 본인이 키라고 하시니까요. 충분히 뭐 직업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가지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개 그냥 마음에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저도 똑같이 기토를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토 급제는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가져오시라고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정말 개인적으로 뭔가 참 닉네임은 되게 무서운데 네. 뭔가 되게 계속 이야기가 나누고 싶은 언니였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네, 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충분히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네. 공부에도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명리학을 어디를 통해서 공부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철공소 닷컴 홈페이지. 상관격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철공소 문파는 안 해요. 아,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쓰는 용어 다르구나. 네. 그치요. 아. 막 무토이지 않습니까? 네. 이 방향 저 방향 네. 다 설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살고 계신 곳이 부산이시면 부산에 워낙에 고수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군요. 강원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아, 부산이구나. 네. 네. 이거 뭐 부산에 뭐 네. 고수들이 뭐 즐비하니까. 그렇죠. 뭐 그 부산에는 누구였죠? 죽돌? 막 그분도 되게 거의 뭐 수제자라고 야, 막 을목일체 죽돌. 두 번째 사연으로 네. 뭐 두 번째 사연. 강원과 지산이라는 명리학계 양대 산맥에서 우뚝 솟은 수제자. 거의 뭐 미중류의 명리학계 천재라고. 하지만 실력을 감추고 막 1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고 막. 연진이 바보 행세하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마자님 그냥 흘려 드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강프로님께서 무토이신데 수재성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더 디테일한 응답이 나오지 않았나. 네. 오늘 두 분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네. 것 같아요. 재성은 써서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훌륭했거든요. 네. 아, 이런 질문의 유형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굉장히 사실 분량은 보통 통상적인 사람보다 그리 많지 않은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페이지를 읽을 때 뭔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 같다라고 네. 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섬이라는 표현이 너무 이사주에서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딱 들었을 때 오, 네, 이렇게 됐어요. 네. 저도 이 명리학계 수제자로서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하나도 없어서 훌륭한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잠깐, 라디오 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 라디오 좌파명리 시즌4는 원래 라디오 팟캐스트 용으로 제작된 방송이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제작이 돼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시즌4에서는 2년째 60갑자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당 1, 2부로 나눠서 1부에선 60갑자별로 해당 일주의 풍문을 모아서 특성을 알아보고 2부에서는 해당 일주의 사연을 모집해서 채택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연에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철공소 홈페이지 내에 라자명 4 게시판 공지를 참고하여서 사연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고 돌아왔습니다. 네. 네. 네, 무진일주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루 오빠세요. 룰루루 오빠. 닉네임이 참 애사롭지 않네요. 이번에는 무진일주 친오빠 사연을 여동생 분. 아, 본인이 보는 게 아니고 네. 여동생이 자기 네. 오빠 사연을 보는 거구나. 그러므로 닉네임도 네. 여동생이 지으신 거죠. 네. 우리 오빠는 룰루루 오빠다. 아, 룰루루님 오빠라서 룰루루 오빠. 아, 네, 지금 충격적인 사실. 네. 아,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알게 모르게 개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네. 아, 룰루루 오빠님 네. 여동생 분이 지어주신 게 아니고 저희와 황 작가님께서 네. 예. 네. 룰루루님의 오빠이기 때문에 네. 룰루루 오빠, 오빠. 네. 오빠가 되신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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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논리적이네요. 아, 네. 네. 팩트를 바로 잡았고요. 네. 양력 93년 2월 16일 해시생 남성분이시고요. 개유년 갑인월 무진일 개해시입니다. 오늘 앞에 분도 개해시였는데 네. 아, 근데 이분은 이렇게 깔맞춤을 하셨네요. 네. 네, 월일 시주가 깔맞춤 하셨고 직업이 요리사라고 합니다. 제 오빠의 앞날이 궁금합니다. 집을 나가 자취를 하던 오빠가 경자년 접어들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따로 살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오빠가 매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면 취해서 들어오거나 맨정신으로 들어오는 날이면 늘 밤에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시고 잠에 듭니다. 어머니가 특히 걱정하시지만 다 큰 자식이라 잔소리도 못하고 마음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지난 이력으로 보아 화토용신 같은데 지금 운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명식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네. 네. 네 개유년 갑인월 무진일 개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대운이 또 수금으로 네. 쭉 흐르고 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뭐 이분 동생분이 뭐 화토용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사주적으로 그러니까 좀 신약한 느낌이 일단 많이 들긴 하죠. 앞에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약한 네. 사주입니다. 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의 좀 특징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약간 흐름이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네. 그러니까 극의 힘으로 네. 네. 쭉쭉쭉쭉쭉 흘러가는 네. 아주 특이한 명식 구조를 지지가 이렇게 네. 네.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이제 무진일주 특성 자체가 네. 극단적인 성향들을 네. 이렇게 아주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네. 이제 이런 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이제 극의 힘으로 오행들이 네. 흐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아, 마녀님도 인성이 역시 없었죠. 없었는데 네. 이분 지장간에 병화가 하나, 예, 인중병화가 네, 있습니다. 인중병화가 있긴 예. 하네요. 예. 예, 이분은 관성은 있으시고. 네. 그럼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삼자의 시선으로 무진일주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여동생의 시선으로. 성향 그렇게 사이좋은 남매가 아니라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더 썼습니다. 웃기고 장난도 좀 치지만 가족들과 있을 때는 과묵한 편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무진 입주들이 과묵한 게 대부분 맞아요.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무진일주가 남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말이 많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엄한 분이었는데 장손인 오빠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서 그런지 오빠 또한 젊은 꼰대 성향이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많이 못하며 식당 일은 계속하고 있으나 경제관념이 떨어져 돈은 못 모았습니다. 버는 족족 옷을 구매하고 식비로 탕진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는 친구가 더 의지된다고 말합니다. 미천을 마련하여 자신의 식당을 차리는 게 꿈입니다. 한번 직장을 얻으면 묵묵하게 오래 근무합니다. 나쁜 놈은 아닙니다. 네. 과거 이력. 건설회사원인 아버지의 영향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개축대원에는 초딩 일진이었습니다. 축구를 잘해 축구부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학원에 다니며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 이때까지는 학업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1사임자대원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새벽까지 게임하고 학교에서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9-10여년 대학 진학에 실패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지내다 21 계산년 군대에 들어갑니다. 계산년과 22 갑오년이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포병이었다가 취사병으로 옮기며 요리를 하겠다는 목표가 생깁니다. 돌잡이 때 칼을 잡아 요리사가 운명 같다고 하네요. 칼도 나요? 돌잡이 때? 칼도 있나요? 그러게요. 네. 또 축구를 잘해 선인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서울대 다니는 후임을 만나 공부도 하고 생전 안 읽던 책을 보내달라 했습니다. 살도 포동포동 찌고 휴가 나오면 항상 개구쟁이처럼 웃고 장난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 신해대운 병신년에 대학에 가고 싶다고 요리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갔지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 중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5 정유년 아버지께서 백혈병 판정을 받으셨고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시작합니다. 26 무술년 주방장이 식당을 새로 오픈하는데 오빠를 스카웃했습니다. 청춘의 꿈을 품고 세종시에 입성했지만 동업한 사장들의 잦은 다툼과 매출 부진으로 일을 관두고 경기도 본가로 돌아와 다른 일자리를 구합니다. 27 기해년 갑술월 아버지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상주로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올해 경자년 친구와 하던 자취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뒤치다꺼리해야 할 자식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은 양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했으며 외국으로 나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 계획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거나 외국 요리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앞
앞서서의 그 우리 마녀님도 그랬지만 네. 이렇게 크게 보아서 네. 앞서 마녀님은 이분은 무진일주에도 불구하고 신약한 사주인데 그래도 이제 그 마녀님은 그래도 신왕은 했었죠. 일간이 기토의 도움으로 이분은 이제 신약한 무토인데 다 이제 수 재성들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네. 처음 두 분 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인연이 네. 참 박한 네. 것이 좀 특징입니다. 네. 그럼 질문 또 들어보고 올까요? 네. 네. 첫 번째, 오빠 운이 언제쯤 풀릴까요? 제 생각에는 오빠는 화토를 반갑게 여기는 사주 같습니다. 경술대우는 가야 힘이 생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매일 술 마셔 건강 많이 상했고 살찌고 가위에도 자주 눌린답니다. 저도 걱정이지만 오빠가 많이 걱정됩니다. 두 번째, 오빠를 위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 개운법 부탁드립니다. 네. 집안에 현명한 조언을 해줄 어른이 없습니다. 제 말을 잘 듣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시면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오빠랑 잘 맞는 국가 추천해주세요. 스페인 호주가 괜찮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기운의 국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사랑스러운 동생을 두셨네요. 네. 그러게요. 네. 와, 이상적이다. 진짜. 네. 어떻게 이렇게 오빠를 걱정해 줄 수 있지? 그러게요. 네. 네. 일단 부럽고요. 역시 진짜 정말 비견. 형, 네. 자기 형제가 용신이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리 쪽은 네. 네. 명식에도 화가 네. 많지 않은데 네. 또 요리 쪽을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네. 바뀌면서 시작하신 네.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꿈을 펼쳐 보시고자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잡으시는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운이 안 풀리는 것 같다. 여동생이 보기에 네. 언제쯤 풀릴까부터 네.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 재밌죠. 이분에게 축이라고 하는 것, 축토라고 하는 것은 네. 용신이면서 이제 천을기인이거든요. 네. 네. 그 충이나 형충 공망이 안 되므로 이 그게 개축되어 온 때 이렇게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축구 선수도 하고 네, 이렇게 네. 막 그랬다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축토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축토 미토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근데 이제 화의 미토는 좀 화가 용신인 관계로 오히려 좀 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축토는 굉장히 좋은 기운이었는데 계속 그 뒤로는 금수로 흘렀어요. 네. 네. 특히 수기운으로 흘렀는데 이 수기운이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수대운을 네. 그 맞이하게 됐는데 네. 이 해수가 좀 마지막 고비입니다. 네. 이분에게. 지금이죠. 네. 지금 딱 이 시점인데. 네. 게다가 또 지금 세운도 지금 해자축으로 네, 그러고 흐르는 네, 때고요. 네, 네. 연도가. 그래서 세운까지도 겹쳐가지고 아마 지금 사실 근데 본래 저는 또 뭐 요리사라는 직업을 굉장히 좀 잘 아는 편인데 저도 네, 직접을 했었고 네. 요리사 대부분이 사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 예. 그래서 예, 요리사들은 마치면 전부 거의 예외 없이 술을 마십니다. 일이 고되죠. 그래서 굉장히 평균 수명이 짧아요. 불 앞에서 많이. 그리고 굉장히 굉장히 육체적 흡인 소모가 크고 왜냐하면 네. 요리사는 다 서서 12시간을 일합니다. 보통 보통 요리사의 노동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거든요. 네. 와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있어서. 네. 네. 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좀 쉬는 시간이 네. 있지만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흔히 가르쳐서 교직과 더불어 요리사를 그 천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려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나이도 사실 어린데 오빠가 나이 많아 보이겠지만 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28세. 그 힘든 일을 사실 이렇게 계속 진짜 버티는 걸로 봐서는 특히 이런 대운에서 굉장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분은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한량은 확실히 아닌 걸로. 예.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한테는 적당한 술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수 기운이 안 좋을 때 너무 어릴 때 그 틀이 갇혀지게 되면 알코올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평생을 이 직업을 가지는 사람 평생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 돼요. 그러면 요리사로서 대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맛을 판별하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간도 못 보는 요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미각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그 다른 걸로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리사라는 이 스트레스가 이제 결국 이제 술로 풀고 그냥 끝나. 그래서 싸움도 많이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용신이 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거든 몸이거든요. 운동도 신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좀 운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술을 끊는다기보다 운동으로 술을 마실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거죠. 근데 사실 요리사를 하면서 운동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 건 아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이제 치열한 의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주무시기 전에 혼자 두 병을 비우시는 거는 이미 사실상 실질적인 알코올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보다 더 강력한 근육안이라 강력한 강제로 좀 알코올릭 상담 같은 거를 오히려 한번 가서 뜨거운 맛을 봐야 됩니다. 좀 자기 자신이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요. 문제를 인지를 하셔야 이 무진들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화토 용인신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은 동생이 사연을 보내주신 것처럼 어머님이 이제 뭐 잔소리 하기 좀 다큰 어른인데 하시는데 어머님도 좀 잔소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운을 가르는 게 이제 엄마, 모친과의 관계들입니다. 모친이 어떤 모친을 만나느냐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자기의 운인데 동일한 조건이면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운을 가르게 되는 것은 모친이 얼마나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여부거든요. 인간은 어차피 자기의 혼자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그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과 부재하거나 존재는 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특수관계를 갖고 있는 육친을 갖고 있다면 이제 이런 데서 경쟁의 우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본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운동이죠. 두 번째는 뭐 엄마의 강제와 근유에 의해서든 이 알코올 중독은 본인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필연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단계에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분은 제가 볼 때 룰루 오빠님은 요리사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열의가 있어요. 사실은 이직률도 굉장히 높고요. 스카우트 되셨고. 그래서 또 해외 나가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해외 나가시는 걸. 그러시려면. 지금 가족 중에 한 분, 어머니가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끌고 가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포인트를 주는 게 중요해요. 여동생 우리 룰루님은 그런 알코올의 상태에서 외국 가봐야 그쪽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외국은 더 알코올 중독을 심각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특히 요리 칼을 든 사람이 알코올 얘기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 우리는 사실은 요리사 술 마시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풍토는. 요리사뿐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요식업계 자체가.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젊은 그 베테랑 요리사가 알코올로 일찍 그 생을 마감하는 장면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룰루님과 모친 가족이 다 나서서 어떻게든 이제 어떻게든 방향을 다시 잡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이 원스텝이다. 일단. 이게 원스텝입니다. 그러면 네. 근데 이거 원스텝에 사실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네. 그 뭐 저도 이제 술을 마시지만 네. 그 저는 이제 혼술을 해도요. 식당 가서 먹어요. 네. 아. 집에서 자기 혼자 먹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독으로 진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술 마시고 싶다 그러면 뭐 저는 초밥집 가서 그냥 혼자 다치 앉아가지고 먹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분 룰루루님 오빠가 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그 드시고 싶으시면 그냥 식당 같은 데 가서 혼자 드시고 집에서 혼자 그냥 쓸쓸하게 막 TV 보면서 이렇게 먹거나 이런 것부터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착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원래 수화가 뒤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실 때는 좀 수 같은 작용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는 화기가 같이 돌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화기가 필요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좀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사가 있거나 이러진 않으실 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좀 편안한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약물로 대체하는 어떤 개운은 없어요. 약물로 대체하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술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꾸 약물로 그런 것들을 대체해가지고 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술을 끊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즐거운 자리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왁작지껄한 그 진짜 화기가 도는 어떤 그런 것들 즐거운 자리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드시고 꼭 먹어야 되겠다라면 집에서라도 이렇게 혼자서 그것도 두 병씩이나 이게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실제로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도움을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원래 이 화기의 근본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내가 병에 걸려서 뭔가 있으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내 상태를 알려서 드러내면 그게 또 역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게 화기가 작동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때마침 집으로 복귀를 하시면서 네. 그 동생분이 네. 오빠가 매일 술을 먹는다는 네. 것을 알게 됐고 지금 네.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어쨌건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옆에서 누군가 어머니가 도움을 주는 거는 사주적으로는 타당한 일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것도 이분의 운이 받아들일 운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운도 세운도 그렇고 대운도 좀 어둡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자꾸 술에 의지가 되고 이러신 것 같아요. 지금 뭐 결국 용의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쨌건 또 본인이 키를 갖고 있으신 거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한다면 이 5년간 그만 잘 넘기면 34 경술 때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네. 인호술 화국으로 이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0년간 뭐 거의 60년간 불타는 이제 그 지금이 진짜 중요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네, 네, 네. 이런 때 이제 망가뜨리면은 이제 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룰루님과 어머니가 이거는 판돈을 다 그려야 돼. 뭐 네. 뒤에는 네.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생결단으로. 해야 되고요. 그 참 이 사주가 절묘합니다. 이거 보면 사실은 관이 칼을 든 꼴이거든요. 네. 이 오른쪽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칼을 들고 그 이른바 닫지 위해서 네. 그 우두머리로 우뚝 서고 싶은 잡들에게 네. 기운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리는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진의 자신의 힘으로 재물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네. 꼴이니까요. 네. 사실은 이게 요리가 극이잖아요. 아까 제가 극극극극극의 힘이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딴 통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네. 좀 그 좀 부정성이 네. 강한 네. 기운으로 보는데 요리는 어차피 재료를 튀겨내야만이 배고 자르고 튀기고 네. 막 다뤄야, 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굉장히 왕성했을 수 있어요.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순방향으로 네. 그래서 점점 일취월장을 할 수 있는 기세를 가진 네. 요리사의 그 힘이라서 네. 개운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결해라. 이게 이제 그 개운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스페인, 호주 다 좋다고 봅니다. 네. 스페인, 호주 다 좋고 두 번째, 세 번째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네. 아, 중국도 좋고 아, 중국이요. 네. 중국도 좋고요. 네. 뭐 지금 아마 양식 일본만 안 가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양식을 양식당에 근무를 하셔서. 네. 또 이렇게 양식 쪽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 앞에는 뭐 식당이라고 하셨지 특별히 네. 전공이 어느 쪽인지 전문적으로 어느 쪽을 하셨는지는 지금 네. 잘 보이진 않아서 근데 지금 동생분께서 해주신 것처럼 스페인, 호주 괜찮고 네. 중국도 괜찮아요. 아,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스페인을 가는 것이죠. 아, 스페인. 네. 스페인이 환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 이분은 그리고 이제 군대 얘기를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군대가 이분은 원래 이렇게 7살 편관이 왕하잖아요. 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이제 단체 운동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그런 룰과 시스템을 이 사람이 싫어하진 않거든요. 원래 이게 어쨌든 격은 관격으로 잡혀 있고 신약하긴 해도. 인성이 용이라면 당연히 목이 희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울 때는 그 관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억압된 어떤 형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해외에 요리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자기를 좀 스스로 좀 묶는 형태로 가면 그 시스템에서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실 분인 것 같거든요.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외로 가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일을 도모하시면 나름 인기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으실 분인 것 같아요. 그 동생분이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네. 사연을 좀 뜯어보면 그 군대 때도 서울대 다니는 후임을 만나서 네. 공부도 하고 네. 평생 안 보던 책도 보고 네. 그리고 스카우트하는 것도 뭐 같이 일하셨던 주방장 분이셨던 네. 동료 혹은 네. 이제 네. 상사 분이 네. 좀 스카우트를 했던 것 같고 네. 뭔가 주위에서 네. 그래도 방향을 좋은 네.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움들을 네. 많이 주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술 먹는 것만 포커스로 맞춘다면 좀 그렇겠지만 네네. 사주적으로 어쨌든 인중의 병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인기가 없거나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하다못해 동생도 굉장히 좀 이런 동생이 없잖아요. 그럼 진짜 네. 사랑스럽다 정말. 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좋은 오너 내지는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원래 또 그리고 관이 저렇게 유력하신 분들 같은 특히 월에 관이 저렇게 유력하고 희신인 경우들에 네. 나중에 오너가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이고 사람들 어려움 잘 헤아려주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요리도 요리인데 나중에 뭐 운영을 하는 것 쪽으로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축구하듯이 부족한 게 없네요 지금. 지금 조금만 잘하면 되겠네. 근데 운이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이게 한습한 운으로 네, 이렇게 인자 신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동생분이 걱정이 돼서 네. 사연을 주셨다고 해서 네. 저희가 네. 아유 또 어떡하나 이랬는데 네. 뭐 서른 되시면 얼마 안 남은 뭐, 네. 네. 요 남은 5년에 네. 알코올
과의 인연을 좀 네. 소홀히 하는 것만 네. 정리가 되시면 네. 네. 요리사로서 뭐 언젠가 저희가 또 맛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오빠에게 들려주시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동생분이 현명한 조언을 해줄 어른이 없다고 네. 현명한 조언 좀 어른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는가 못하겠네. 아, 강원님은 그 뭐 아니 욕을 해달라 그러면 욕을 잘해주실 수 있어요. 그냥 뭐 욕 한 바가지 해주시죠. 이렇게 알피니스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위험할 때가 구부능선에 가장 위험하대. 한 발짝만 더 가면 네. 끝인데 보통 거기서 조난이 제일 많이 일어난대요. 바로 이제 끝이 보이니까. 네. 아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 룰루님과 달리 오빠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근데 그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는데 총적을 기울여야 돼요. 한 그것도 한 5년 정도를 잡고 가야 됩니다. 이걸 갖다 뭐 6개월 안에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직업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거든요. 산재예요, 산재. 요리사에게 알코올릭이라는 것은 그래서 길게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섰을 때 이제 이분에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기다리고 있다고.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해외는 언제쯤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뭐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지금 해수 소원일 때 나가는 거 네. 좋다고 네. 봅니다. 아, 5년 안에 해결하고 나가시는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경술대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경술대회 때는 나가서 뭘 배우러 나간다기보다는 잡을 얻어서 나갈 가능성이 있죠. 좋은 방향. 네. 그러면 지산 선생님께도 욕 한 바가지 해주시죠. 저는 그 코로나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는 네. 바로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코로나가 있긴 하군요. 네. 네. 어차피 이분이 지금 고생하는 대운이잖아요. 네, 이럴 때 그 뭐 강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저 수들을 써버린다는 거는 해외를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러면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재성의 활용이라는 게. 네네. 재성이라는 건 원래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이게 지도가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 시기에 좋은 대운에 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그 있을 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가서 한 34살에 금이환향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럼 뭐 아주 최고죠. 네. 또 네. 외국으로 가면 술값도 비싸고 하니까 잘 못 먹고. 와인은 싸다고 들었는데. 아, 와인이요? 소주 먹던 사람들은 와인 잘 못 먹어. 그렇긴 하겠다. 네. 네. 뭐 현명한 조언이 됐을지 욕이 됐을지 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시기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오빠님께 전해주시건 오빠님께서 네. 직접 들으시건 네. 좀 참고를 하셔서 계획 짜셔서 저 50년에 네. 네, 요기신 대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무진일주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봤고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투척 덕분에 네. 무진일주 시간 또 무사히 진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연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급 마무리하는 느낌인가요 제가? 네. 지금 자정이 다가오고 있어서 마음이 좀 급해졌거든요. 네. 네. 예고 드린 대로 무진일주 다음 시간은 개축일주입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님 아드님 개축일주를 두신 강 프로님을 모시고 네. 네. 진행을 할 테니까요. 5월 31일까지 이 방송은 꼭 들어주세요. 근데 또 이게 약간 사심이 있어서 또 잘 모르겠다. 네. 아, 엄청 궁금하네. 네. 네. 현재 철공소 홈페이지에서 사연 접수를 받고 있고요.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개축일주 편에서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가셔요. 주무시고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